수능특강 영어독해 2020년 19강의 4번 문제입니다. 일단은 답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이 부분이요. 이렇게요. 볼게요. 나일강의 리듬이요. 즉, 범람이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그 주기가 was the rhythm of Egypt의 삶의 주기였다는 건 중요한 거 맞죠? 그렇죠? 이집트의 인생은 삶이라는 것은, 문명이라는 것은 나일강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연간 올라가는 건데요. 물의 상승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범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set the calendars니까요. 달력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일강에 의한 달력의 탄생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그거 그대로 나온 게 2번, The Nile, The Mother of the Egyptian Calendar, 이집트 달력의 어머니가 됐다라는 거, 탄생의 시초가 된게 나일강이죠.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요, 달력인데 파종과 수확의 달력이었던 거네요. With its three seasons인가요? 3계절의 파종과 주기의 달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즉, 그 계절이 뭐가 있느냐 봤더니 inundation, 범람, growth, 성장, and harvest, 재배의 3계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The flooding of the Nile, 나일강의 범람인데요. From the end of June, 6월달 말쯤에 시작해서 till late October, 10월 말까지 진행됐던 나일강의 범람이 brought down rich silt인가요? 비옥한 토사를 가지고 내려왔대요. 그리고 그 비옥한 토사가 crops, 작물이 were planted, 그 토사 안에 작물이 심겨지고 성장했다라는 거죠. From late October to late February니까요. 10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심어진 거예요. 사실 여기는 end 정도 들어가고 were harvested 해주는 게 좋았는데 수부정사의 결과들 문구 비슷하게 쓴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재배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From late February till the end of June이니까 2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재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The rise of the Nile, 나일강의 상승은요, 즉 범람인데요. As regular and as essential이니까요. 평범하고도 그다음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To life, 삶에요. 그렇죠? 근데 얼마만큼이나요? As the rising of the sun, 태양이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평범하고도 필수적인 나일강의 범람은 marked the Nile year니까요. 나일해를 표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달력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또. The primitive Egyptian calendar, 원시시대의 이집트 달력은요. Naturally enough니까요. 충분히 자연스럽게도 달력은 was a Nile, Nilometer 하면은요, 나일 수위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재는 그 도구 있죠, 그렇죠? 나일 수위계였는데요. 즉, 그 나일 수위계가 뭐가 있었냐면요, a simple vertical scale인가요? 단순한 수직의 눈금을 가지고 있는 거였었고요. 그 눈금 위에는 the flood level인가요? 홍수의 수치가 was yearly marked, 그러니까 연간 표시가 되었던 나일로미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Even a few years, reckoning은 생각하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요, 나일에 지나가는 해를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보여준대요, 데디아를. It did not keep in step with the phases of the moon이니까 달에, 여기서는 위상이가 달이 변화하는 모습 있죠. 달의 위상과 약간은 알맞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대요. 더 하지만, very early, 매우 일찍, the Egyptians, 이집트인들은 found that, 데디아를 발견한 거죠. 12 months of 30 days, 30일의 12개월, 12개월이 each, 각각 could provide, 제공할 수가 있었대요. A useful calendar, 유용한 달력을 제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Of the seasons, 계절에요. If 만약 조건은 걸리기는 해요. 어떻게 해요? Another 5 days, 다른 5일이
were added 끝에 추가가 되게 되면요. 31일짜리가 이쪽으로 해서 그렇죠? 달력이요. 뭐 하겠어요? To make a year of 365 days. 그러니까 365일을 만들기 위해서 5일이 더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31이라고 하면은 36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So this was 그것이 바로요. The civil year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영년이라고 한대요. 그렇죠? 보통 영년이고요. 즉 달리 말해서는요. 나일 year니까 나일 영년이라고 하고요. 그 해라는 것은 역년. 그 해는 Egyptians, 이집트인들이 began to use, 사용하기 시작했던 영년인 거예요. As early as 4241 BC니까요. 기원전 4241년부터, 초부터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 달력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답은 2번인 것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